캐나다에서 가장 유서 깊고 유명한 음악 시상식 주노 어워드가 2022년에는 대면으로 진행하겠다 밝혔습니다. 주노 어워드는 미국 그래미 어워드와 같은 시상식으로 캐나다의 모든 음악인들이 즐기는 축제와도 같은 시상식입니다. 제1회는 1970년에 열렸으며 1975년 CBC가 처음으로 TV로 방송하였습니다. 주노 어워드는 2020년에는 코로나19 유행으로 인해 취소하였고 2021년에는 가상으로 진행해 아쉬움을 남겼는데요. 캐나다 레코딩 예술 과학 아카데미 측은 2022년 6월 4일에 제51회 주노 어워드를 대면으로 진행할 계획이라며 토론토에서 다양한 음악과 아티스트들, 예술 현장을 여러분들에게 다시 전해드릴 수 있게 되어 기쁘다고 전했습니다. 주노 어워드는 온타리오 주 정부와 토론토 시청의 지원과 함께합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저스틴 트뤼도 총리가 캐나다 정부는 코로나19 백신 접종 완료자들을 대상으로 국경을 개방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아직 정확한 날짜를 공개하지는 않았습니다. 백신 접종 완료자란 코로나19 2차 백신을 맞은 뒤 14일이 지난 상태를 뜻합니다. 저스틴 트뤼도 총리는 전국적으로 규제가 완화되고 2차 접종자들이 캐나다에 방문하는 것을 기대하고 있다며 캐나다는 원활한 백신 공급 덕분에 백신 접종률로 전 세계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고 이 덕분에 코로나19 1일 신규 확진자 수가 현저하게 떨어지고 있다. 미국 역시 빠른 속도로 1일 신규 확진자 수가 감소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아울러 서두르지 않고 차근차근 단계를 밟아가며 국경을 개방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트뤼도 총리는 국경 개방을 한 번에 하지 않고 단계별로 하는 이유로 제4차 유행이 오면 경제와 국민 사기에 큰 타격을 받기 때문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제4차 유행으로부터 국민들을 지켜내는 것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 앵거스리드 연구소가 지난 5월에 시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캐나다 국민들 중 76%가 미국 여행을 할 수 있게 백신 여권을 만드는 것에 대해 찬성하였고 79%가 해외여행을 할 수 있도록 백신 여권을 만드는 것을 찬성하였습니다. 코로나19 유행이 1년 넘게 지속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아무데도 가지 못하고 본인이 거주하는 지역에 묶여있자 여행에 대한 수요가 매우 늘어나며 이와 같은 현상이 일어난 것으로 분석됩니다. 현재 캐나다와 미국 간 국경 폐쇄는 오는 6월 21일까지 유지되며 양국의 합의에 따라 국경 폐쇄가 연장될 수도 해제될 수도 있으나 최근 코로나19 1일 신규 확진자 수 및 백신 접종률을 미루어 보았을 때 6월 21일부로 최소 비필수 이동 규제 일부가 해제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BC주 보건당국이 코로나19 정례 브리핑 시간에 백신 접종 및 1일 신규 확진자 수치가 예상대로 흘러가며 6월 중순에는 BC주 정상화 계획 2단계로 넘어갈 것으로 보인다고 발표했습니다. 레카 구스타프슨 BC주 부보건관과 에드리안 딕스 BC주 보건부 장관은 이대로만 간다면 6월 중순에는 무리 없이 2단계로 넘어가며 규제 완화가 더딜 것이라고 긍정적인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7일 기준 BC주 1차 접종률은 74%로 이론적으로 집단 면역 형성이 가능한 수준인 상태며 실제로 급증했던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현저하게 떨어지는 추세입니다. 해당 접종률이 2차가 아닌 1차라는 점을 미루어 볼 때 계속해서 백신 접종이 진행된다면 2022년에는 완전히 코로나19 유행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구스타프슨 부보건관은 접종률이 올라감과 동시에 확진자 수도 줄어들고 중환자 수도 사망자 수도 모두 눈에 띄게 줄었다며 예방접종이 우리가 원하는 효과를 갖고 있다는 게 증명된 셈이라 전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아직 완전히 안심해도 되는 단계는 아니기 때문에 대사차 유행이 오지 않도록 서두르지 않고 천천히 단계를 밟아가며 규제를 완화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BC주 정상화 계획은 총 4단계로 나뉘어져 있으며 현재는 1단계고 2단계는 빠르면 6월 15일부터 적용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편 BC주는 중간에 규제를 완화하였다가 폭발적으로 1일 확진자 수가 늘어 제3차 유행을 맞이한 바 있습니다. 제3차 유행은 1차 및 2차 때보다 더 많은 1일 확진자 수가 발생하여 규제도 가장 강력하게 적용되었고 이로 인해 경제에도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이번 규제 완화에 대해서도 불안해하고 있으나 전문가들은 그 당시에는 백신 접종이 없는 상태였고 지금은 많이들 백신을 맞아 다를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최근 BC주 캠룹스 캐나다 원주민 기숙학교 부지에서 발견된 215명의 원주민 아동 유해에 대해 이번 사건으로 충격을 받은 캐나다 국민들에게 캐나다 성당과 함께 애도를 표한다고 전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지난 6일 성베드로 광장에서 열린 정례 정오 미사 시간에 캐나다 정치계와 종교계 인사들이 힘을 모아
화해와 치유를 위해 최선을 다하길 바란다고 촉구하였습니다. 또 이후 SNS 계정을 통해 미사 시간대 했던 것과 비슷한 내용을 올리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미사 때도 SNS에서도 사과를 한다는 직접적인 표현은 없었습니다. 또 천주교 측은 기숙학교에 대한 기록을 넘기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에 대해 저스틴 트뤼도 총리는 매우 유감이라고 전했습니다. 트뤼도 총리는 기자회견에서 한 명의 천주교 신자로서 지난 수년간 천주교가 캐나다 원주민 기숙학교에 대해 고수해온 입장에 크게 실망했다며 지난번 바티칸에 방문했을 때 프란치스코 교황에게 직접 기록을 볼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하였으나 여전히 천주교 내부에서는 반대 목소리가 큰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천주교가 이 기숙학교 시스템에 대해 책임이 있다는 것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캐나다 정부 측의 입장은 이 기숙학교가 카톨릭계 기숙학교인 만큼 학교 전반을 운영한 성당 측의 역할에 대해서도 공식적으로 사과를 받아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앞서 캐나다 정부는 2008년 의회에서 당시 원주민 문화말살 정책의 일환인 기숙학교 시스템으로 교내 신체적 및 성적 학대가 자행되었음을 시인하고 공식 사과한 바 있습니다. 한편 교황의 공식 사과는 지난 2015년 캐나다 진실 및 화해위원회가 촉구한 94개 사항 중 하나였습니다. 지난 1831년부터 1996년까지 운영된 기숙학교들은 캐나다 원주민 문화를 말살하기 위한 정책으로 시행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대부분 정부 대신 천주교 교단 측에서 관리해왔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지난 1월에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은 폭동을 선동할 만한 행동을 취했다는 이유로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계정을 무기한 정지당하였습니다. 당시 일부 과격 시위자들이 미국 국회의사당에 난입해 큰 혼란을 불러일으켰는데요. 페이스북 측은 블로그를 통해 트럼프 전 대통령은 2년간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사용 정지 처분을 유지할 것이라며 그 뒤 재평가에 정지를 해제할지 말지 정하겠다고 전했습니다. 니클레그 페이스북 글로벌 담당 부사장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계정 정지로 이어진 상황의 중대성을 감안할 때 트럼프 전 대통령의 행동은 최고 제재를 받을 만큼 페이스북 정책을 크게 위반했다고 평했습니다. 2년 뒤 전문가들이 여러 요소로 다각도에서 살펴 공공안전에 문제가 없다 판단하면 계정 정지 해제를, 여전히 위험하다 판단되면 계정 정지 연장을 할 예정입니다. 또 계속해서 공공안전에 반하는 행위를 한다면 계정을 영구 정지시킬 수도 있다고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무기한 정지에서 2년 정지로 바꾼 것은 페이스북 감독위원회의 권고를 받아 내린 결정으로 알려졌습니다. 기존 페이스북 처벌 정책은 특정 콘텐츠 삭제, 일정 기간 동안 계정 정지, 영구 계정 정지 이렇게 세 가지로 있기 때문에 트럼프 전 대통령 계정도 영구 정지가 아니면 정확하게 기간을 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편 페이스북은 정치인들의 게시물에 폭력적이거나 기만적인 내용이 포함되었을 경우 면책 특권을 주지 않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애플 제품에서만 쓸 수 있던 화상 통화 기능 페이스타임이 드디어 안드로이드 및 윈도우 등 다른 운영체제에서도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애플은 세계 개발자 컨퍼런스 21에서 이와 같은 내용을 발표하였습니다. 그동안 애플은 폐쇄적인 정책으로 애플 기기를 가진 사람들만의 특전을 누리는 방식을 고수해왔는데요. 코로나19 유행으로 많은 부분들이 변하고 동시에 온라인 생태계에도 큰 변화가 찾아오자 이러한 변신을 도모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애플은 페이스타임 출시 이후 처음으로 애플 기기 외 기기에서도 페이스타임을 참여할 수 있도록 만들었으며 화상통화 링크를 문자, 이메일, 달력 등으로 공유한 뒤 웹을 통해 참여하는 방식으로 이뤄질 것이라 전했습니다. 이러한 대대적인 변화에 화상통화의 선두주자로 자리매김한 줌 위치도 상당히 위태롭게 될 거라는 전망입니다. 단순한 사용 가능 기기 확장뿐만 아니라 음성 분리 기능, 주변 배경 소리 포함, 배경 음악 공유, 화면 공유 등 다양한 기능도 추가되며 향후 애플 TV 플러스, 애플 뮤직뿐만 아니라 디즈니 플러스, HBO Max 등 외부 앱들도 화상통화 중 공유가 가능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크레이그 페데릭이 애플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 수석 부사장은 아이폰은 많은 손님들에게 때려야 뗄 수 없는 기기가 되었다며 올해 애플은 일상생활을 더 풍요롭게 할 것이라 전했습니다.